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태양 적응형 프레임 거민 만약의 경우에 PVE,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결단의 장소 복강 무기로서 심해 시즌에서 낚시 활동을 통해서 전설 물고기를 잡은 후에 헬름에 있는 아쿠아리움에 집어넣으면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해 시즌 앵그램을 통해서 집중도 할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심해 시즌 앵그램으로 집중을 하는 게이 무기의 핵심 파밍 방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무기는 그렇게 특징점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백열이 붙는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솔직히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검이 다 비슷하거든요. 검은 뭐 엄청난 특성이 없어. 다른 무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제 특출난 특성이 없다 보니까 고정돼 있습니다. 특성. 추천할 수 있는 특성이 고정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PVE 추천 특성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시다시피 그냥 공격을 했을 때 데미지가 올라가는 특성이 있죠. 회오리 칼날. 제일 많이 쓰는 특성입니다. 보스 딜할 때. 가장 많이. 그러니까 체력이 많은 보스 딜할 때. 적어도 10타 이상. 그러니까 8, 7, 8, 9, 10, 뭐, 8타 이상 하면은 회오리 칼날이 다른 데미지인가 특성들을 다 씹어 먹습니다. 예, 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뭐, 포위 같은 거 빼고. 근데 포위는 여러분들 발동하는 게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쵸? 어렵기 때문에 잡졸이 많이 나오는 거 빼면은 포위를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거의 회오리 칼날이 메인이라 보면 돼요. 회오리 칼날이라고 쓸 때는 집요한 강타를 무조건 쓰셔야 돼요. 오케이? 세번 때리면은 하나를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보스용으로는 집요한 갈타에 회오리 칼날을 하면 돼요. 그리고 잡졸용으로는 지칠 줄 모르는 칼날. 지칠 줄 모르는 칼날. 그 다음에 백열. 자, 백열은 이제 태양 시너지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건데, 잡졸을 잡으려면은 지칠 칼에 이제 백열을 사용하시면 어느 정도 애들을 터트리면서 재미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쓸 거면은 저번 시즌에 이제 칼이 적응형에다가 백열이 붙는 검이었거든. 이거랑 똑같은 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불검 적응형 검 중에서 이게 없다면 집요한 강타 회오리 칼날로 가는 게 좋을 것이고, 저번 시즌 검이 없어 안 샀어 그럼 지칠에 백열로 잡조를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특성들도 이제 고려는 해볼 수 있지만은 메인으로 추천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밑에 검, 칼날이랑 보호구 두 개를 추천하는데 여기는 고정입니다. 보스 잡을 때는 들쭉날쭉한 칼날, 그 다음에 검술사의 날미 이렇게 가면 돼요. 그냥 공격을 많이 하고 빨리 하고 싶은 거지. 좀더 강력하게 죽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잡줄 잡으려면 탄만 높으면 돼요. 원래 검이 여러분 데미지가 특성이 없어도 엄청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탄창이나 뭐 탄약 수용량을 놀리는 거, 뭐 인내의 칼날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냥 검술사의 날미 똑같이 가시면 돼요. 그 잡줄 잡을 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스 잡을 때는 보스용은 들쭉날쭉한 검술사, 그 다음에 집요한 회오리 칼날 가면 되고, 잡줄 잡이용은 어딨어? 있네. 그 다음에 검술사, 지칠, 백열 가면 됩니다. 나머지도 이제 쓸 수는 있지만 좀 차선책으로 밀려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원천이랑 요동이랑 같이 쓰면은 이제 좀 차는 게좀 보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도 잡초 처리용으로 괜찮겠죠,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PVP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소용 돌이 프레임이나 그 10칼이 있는 검이 아니면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추천하지 않지만 어떻게든 사용해 볼 수는 있어요. 자, 요거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칼날은 뭐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를 해도 상관이 없어. 그냥 할 거면 제일 그 데미지 높은 걸 하세요. 들쭉날쭉한 칼날. 다른 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한방 컷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대로 해야 돼. 자,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보면은 막기 효율, 안정성, 막기 저항, 지속 있는데 효율, 저항, 지속, 이거를 높은 걸로 해야 돼요. 이게 전반적으로 그 좋은 게 중형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보세요. 뭐가 하나씩 빠지잖아, 그치? 그래서 가장 괜찮은 건 중형이다.
나머지는 뭔가 하나씩 빠지거나 낫거나 그래요. 그쵸? 뭔지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세팅을 하신 다음에 세 번째 특성은 이제 뭐 가챠 없음 이런 거 해도 상관없는데 솔직히 이제 한 명을 킬하기도 어렵단 말이야. 왜냐면 검은 이렇게 휘두를 때 샷건 맞으면 죽어요. 동기어지 아니라 먼저 죽을 경우가 더 많아.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주의를 해야 되거든. 결국에는 막기를 사용하려면 저 멀리 있는 따발총 같은 애들한테 막기를 사용하면 되고, 그것에 이제 보너스 되는 게 이게 있죠. 용맹한 충전. 요겁니다. 검은 돌진거리가 증가하는 거. 이게 정말 좋습니다. 이게 안 붙어 있으면은 여기에 솔직히 넣을 게 없거든요. 요게 좋고, 막을 때 괜찮은 게 이거예요. 에너지 전송. 직업 능력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 뭐 아니면은 나는 그냥 그딴 거 필요 없고 칼질 하겠다. 그러면 뭐 이런 거 해도 되고. 근데 이거는 근접 공격을 막으면이기 때문에 약간 어렵습니다. 왜냐면 근접 공격 하면 난 그냥 칼로 쏴버리면 되잖아. 그지? 좀 이상한 특성이긴 해. 이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이 정도로 세팅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걸작을 얘기 안 해드렸는데 검은 걸작이 하나밖에 없어요. 충격밖에 없기 때문에 피부이든 피부이든 다 충격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고요. 검은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짧게 짧게 넘어갑시다. 다른 무기나 질문사항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